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대 시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요즘에 코리아 헤럴드 연재를 꾸준히 쓰고 있고요. 토익 시험 열심히 보고 있고 또 김대균 어학원과 또 제 개인 사업을 꾸준히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휴넷과 함께 토익 고득점반을 온라인 오프라인과 함께 병행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시작을 곧 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억만장자가 되는 법과 5월 9일 토익 후기 중에 파트 5에 나왔던 한 문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같이 정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illionaire Mindset이라는 것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이 마인드셋 함은 생각의 세팅, 이게 직역인데 억만장자 사고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그 경제적으로도 심각하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관리를 잘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옵니다. 뭐 미리 대비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배달업체나 아니면 온라인 사업체들은 온라인과 관련된 어떤 상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거의 모든 사람의 소망이에요.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은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거고 100%는 아니지만 뭐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은 분 많을 거예요. 근데 필자가 잘 모르는 경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예, 경제랑 이런 쪽은 이제 전문가가 있죠. 그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영어로 부자가 되는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 이 billionaire mindset을 검색을 해보세요. billionaire Millionaire. 스펠링 어려워요. 끝에가 여기 A-I-R이에요. 이 스펠링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뭐 셰익스피어 스펠링 어렵죠. S-H-A-K-E-S-P-E-A-R-E 셰익스피어. 영문과도 셰익스피어 모르고 뭐 Billionaire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죠. 기본부터 충실하세요. 근데 검색해보면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명언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유명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에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기자가 물어보자 아이 친구들이 다 성공한 친구들이라 같이 놀다 보니 성공했다는 재미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백남준 씨는 제 친구의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재밌는 또 좀 더 친근하게 이분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억만장자들의 생각을 배우고 닮아보세요. 근처에 이런 분 계시면 같이 좀 어울리려고 보세요. 잘 안 어울리려고 그럴걸 그분들이. 제가 그 유명한 그 특급 호텔에 그 헬스 회원으로 이제 그 YBM에 있을 때는 그 근처 호텔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회원이 됐다고 같이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 많은데 한 1년 동안은 나랑 그 말 한마디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그 말도 안 시켜요. 그러다가 한 1년 넘어 계속 있을 거고 젊은 놈이 왜 저기 있지? 이러면서 나중에 야 명함 하나 줘봐 하고 나올 때 한 1년 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야 등산 좀 가볼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사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잘 안 사귀어요. 근데 여러분도 뭐 부자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 그분들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배울 점은 배우고 욕하시는 게 또 중요하지 무조건 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 병든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은 인정하고 나쁜 점은 비판해야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여담을 알려드리고 기본 영어의 부자도 되고 실제 부자도 되는 그런
Billionaire Mindset을 같이 공부해 나가 봅시다. 요즘 여러분 밀리언웨어는 좀 약하죠, 그죠? 밀리언웨어는 억만장자인데 빌리언웨어는 수십억만장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이 뭐 억이 부자야 이러지만 여기에 1100을 곱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그 달러 계산이잖아요. 달러 계산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게 그 1100을 곱해야죠.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서 공부하세요. 기왕이면 크게 놀아야죠.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Your mindset, 당신의 마음가짐이 자석이다. 만약에 당신이 축복을 생각하면 당신은 축복을 끌어들인다. 만약 당신이 문제를 생각하면 당신은 문제를 끌어들인다. 여러분, 아, 재수 없어. 그럼 재수 없는 것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 오늘 좋은 일 많았어. 행복해. 그러면은 좋은 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항상 좋은 생각을 경작해라. 이 cultivate가 원래 경작하고 배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유지해라. 낙관적인, 낙천적인, 그게 optimistic이죠. 이게 토익으로 공부하면 be optimistic that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됩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해야 좋은 게 와요. 아, 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 성공이 와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간절히 뭘 원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려웠죠.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너무 잘 살다가 어려우면 그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요. 이 초등학교 때는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갖고 이제 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돈 태우고 놀다가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랬다가 이 못 살게 되면 이게 정신적 충격이 크다. 근데 그때 아, 내 나만의 서재, 공부방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 공부방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선배 강사가 연봉이 몇 억이다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 그런 사람이 되죠. 근데 자꾸 실패한 거, 나쁜 거 이런 거를 자기가 생각하고 그런 뉴스만 보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불행이 불행을 끌어들여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방송의 가치가 매우 높은 거예요.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그 주변에 백만장자 4명을 두면 당신은 확실히 다섯 번째 백만장자가 될 거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 뭐 4명까지 둘 필요 없어요. 2명, 뭐 1명 좋은 친구가 정말 부자면 꼭 그 친구한테 뭐 돈을 빌리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사고를 배우고 좋은 운을 배우기 때문에 부자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4명이나 있다? 그럼 이건 다섯 번째 당연히 백만장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 백남준 씨 예를 들었잖아요. 그 주변에 훌륭한 아티스트가 많다 보니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멋진 말입니다. 이 제가 이 명언을 끌어 모으는데 오늘 참 새벽부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것이 훨씬 좋다. 최고인 것보다 독특한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최고가 되는 것은 당신을 1등으로 만든다. 그러나 독특하게 되는 것은 당신을 유일하게 만든다. 여러분, 유일해야 오래가죠. 유일해야 오래갑니다. 1등은 곧 2등이 돼요. 또 3등도 되고 나중에 사라져요. 근데 이 보통 그 독특한 거는 유일해서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토익 강사 많지만 이제 최다응시 만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는 독특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유일한 건 유일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넘버원이 요새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토익 강사가 토익 영어 전체 강사 중에 넘버원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호황을 누렸죠. 근데 요즘은 토익만으로 그렇게 뭐 연봉 얘기를 해보면 요즘은 뭐 수학 강사가 그 빌딩 몇백억짜리 세웠다 뭐 이래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사학인가? 역사 쪽에 어떤 분이 연봉
나 100억 이상 벌었다 해갖고 통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게 바로 그 넘버원이 되려고, 베스트가 되려고 노력해서 또된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 버티지 못해요. 그 사람들도 유니크해야 평생 또 기억에 남죠. 지금은 기억에 많이 남지만. 그래서 김대균도 유익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 유일하고자, 유일하지만 독특하고자, 아, 유일해서 독특한 거죠. 이 말이 좀 헷갈리네. 유일해서 독특하고자 무척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당신의 경쟁자로 보지 마라. 그들을 당신의 동기부여하는 사람으로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번역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번역이 빠졌네. 그래서 당신의 경쟁자보다 더 잘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제 결국 당신 내용이 그런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당신의 경쟁자로 보지 마시오. 그들을 당신의 동기부여자로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잘하는 사람 많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게 강사계도 그렇고, 제가 그 주변에 최근에 보니까 어느 예고 다니는 친구들 다 어릴 때뭐 한가닥했어. 주인공도 해보고 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딱 모였다. 연기가로. 그러면은 다 주인공 하고 싶죠. 그러니까 양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에 스트레스가 많고, 막 학교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그 예고도 그렇게 치열하더라고. 근데 그 가운데서 뭐 잘하는 사람을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동기부여자로 봐서, 아뭐 이제 최후 승리자가 승자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겨나가면 되지. 그리고 남을 위해서 뭘 짓기 전에 너 자신을 위해서 우선 네 성을 만들어라.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여유가 생겨. 자기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막뭘그 남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물론 이제 그래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박탈감을 겪을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build your castle first. 우선 자기 자신의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남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장훈 씨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때 우선 번 걸로 자기 건물도 하나 사고, 또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기부를 했으면 지금 더 롱런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아직도 이제 기회가 있어요. 이제 그분 네, 앞으로 또 자기 성을 지어야, 그 다음에 또 기부를 해야 그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은 또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갑자기 생각난 분이 그분이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의 과거로 되돌아간다. 자꾸 옛날이 좋았지, 소시 때 어땠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 연봉 20억까지 찍어봤는데, 토익 강사로 또 책과 인강 학원 강의 갖고 20억을 찍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뭐 지금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익을 넘어서서 영문법으로 영역을 펼치고, 또 영어 학습법 이런 쪽으로 펼치고, 지금 코리아 헤럴드 연재도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이 연재를 강의로 재미있게 옮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당신이 자라온 박스에서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이 얼마나 더 큰지. 여러분, 이제 조그만 박스에서 태어나가서 거기서 쭉 크면 그 박스가 전 세계로 얼마 안 되죠. 그거 튀어나와야 어우, 이 세상이 이렇게 넓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한 말이에요. 안젤리나 졸리 알죠? 하여튼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미녀 있잖아. 안젤리나 졸리. 하여튼 예, 그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나머지 사람보다 더 영리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저 나머지 사람보다 더 규율을 잘 지키는 훈련된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남보다 더 머리 좋고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게 왜 불가능한지 알려줄까? 여러분이 전교 1등을 했어. 서울대학교 갔어. 근데 그 과에서 서울의대 갔다고 쳐요. 근데 서울의대에도 1등과 꼴찌가 있잖아. 거기선 전교 1등이 계속 1등이 없어요. 1등 물론 이제 뭐 졸업할 때 전교 수석이 있겠지. 의과대 수석.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 사람이 계속 1등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교 1등끼리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1등과 꼴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남보다 더 꼭 그 영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남보다 더 규율을 갖출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면서 아주 알부자인 사람이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훌륭한 여자는 투자다. 이건 여성들이 싫어할 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코리아 헤럴드에서 뺄지도 몰라. 근데 성숙하지 않은 소녀는 계산서다. 여러분 저 괜히 저 좀 사치스러운 여자 사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의 계산서야. 계속 돈 내야 돼. 근데 현명한 여자 사귀면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발전하고 그리고 또 같이 부자가 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남자와 관련해서도 똑같아. A good man is an investment. 그죠? An immature boy is a bill.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요즘은 이제 뭐 여자가 유능하면 남자 뭐 좀 잘생기고 어린 친구 사귀죠. 근데 그랬다가 탈나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예, 그죠. 그 남자들이 빌이에요. 빌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당신의 혐오자가 혹시 당신이 사람 찾냐고, 사람 고용하냐고 물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라. 허슬함은 막 전투적으로 일하는 걸 가리키는 건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을 좀 질투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혹시 여기 자리 없어요? 여기 뭐 사람 안 뽑아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그 걔네랑 뭐 그냥 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싸울 필요 없고 아예 일치월장해서 크게 성공해라 이거예요. 그죠? 멋있죠? 이런 예문을 제가 이 새벽같이 뽑아드렸어요. 눈은 정신이 맹인이면 맹인일 때 쓸모가 없다. 여러분 눈이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특히 그런데 유대인은 돈을 귀신같이 본대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눈 떴는데 우리는 돈을 못 보고 부자들은 또 돈을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보는 능력 똑같이 눈은 있는데 이게 마음이 맹인일 때 눈은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돼. 그렇죠? 이 또 어떤 종교적으로 하면 영안이 트인다 그래요. 영안, 영의 눈이 트여야 여러분이 또 뭐 일반인들이 못 보는 걸 딱 보면서 가치 있는 미래를 또 추구할 수 있죠. 돈은 행복을 살 수 없다. 그러나 이 돈은 어떤 다른 것도 다 살 수 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도 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 돈 별거 아니야. 뭐 돈은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뭐 다 그러면서 돈 있어봐야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돈으로 행복, 돈이 이제 행복을 살 수 없을 순 있지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 행복의 모든 걸 다 살 수 있단 말이야. 또 이제 그런 장점도 있어요. 물론 이제 돈으로 못하는 것도 있죠. 사람의 그 생명, 뭐 이건희 회장님 뭐 2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렇진 않고 예, 또 이제 그런 자기가 결정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 돈이 편리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될 수는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거에서는 또 좋은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크게 생각하고 성공에 대한 뜨거운 욕망을 가지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기꺼이 실패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맞이하면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알리바바 설립자 마윈이 한 말이야. 그러면 알리바바 설립자 마윈처럼 성공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30번 이상 취직에 실패했고요. 지금 해왔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대요. 하버드대 지금 10번 지원했는데 실패했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저 원서에 있더라고. 그가 직장에 30번 떨어졌대. 근데 여전히 거절당해. 그리고 그가 하버드대 그 지원을 했지만 10번이나 여전히 거절당해.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사람 순수익이 390억이 아니라 390억 달러예요. 390억 곱하기 1100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순수익이래. 순수 가치가 이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기업을 키웠잖아요. 물론 요새 이제 뭐 중국 정치가들한테 밉보여가지고 지금 힘을 못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죠? 자, 드디어 오늘의 문법을 진행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그 약간 방송에 있어서 운영이나 이런 게 버벅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라이브로 쫙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하고 또 그걸 그대로 올려도 뭐 좀 인간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있게 여러분이 영상을 보세요. 이걸 좀 다듬어서 코리아 헤럴드 연재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벌써 이게 다음 주 연재, 요번 주 연재 벌써 넘겼어, 지난주. 그러니까 다 이제 부지런하게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기억하세요.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이다. 저는 지금도 매번 시험을 보고 있고 현재 420여 회 토익 최다응시 만점 기록을 갖고 있고 일본에서도 만점을 기록했죠. 근데 지난 5월 9일 어제 시험에 이런 문장이 출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틀렸어요. 자, 예문 뽑아드렸습니다. 우리는 베컨과 펠츠 니콜라가 그 결혼하게 되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그때 요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가 시험 예문이 똑같아요. 뒤에 베컨과 펠츠는 이제 좀 다른 사람 얘기야. 근데 이게 실화예요. 실제 예문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그 베컴의 아이가 있죠, 그죠? 베컴 아이랑 그 펠츠 니콜라가 결혼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이제 부모님이 한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 부정어 not과 비교급 happier가 조합돼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정답은 happier로 파트 5에 출제가 됐죠. 이 토익 파트 5에 출제가 된 거예요. 예, 이거 저 정확하게 해야지. 예, 토익 파트 5에 출제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잘 아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표현 아시죠? It couldn't be better. 여기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이죠. Better.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것도 내 새 주방이 보이는 그 모습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주방 꾸리고 나서 너무 행복해. 어떤 이제 주부나 셰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뭐 셰프는 남자도 많으니까. 이보다 더 많이 동의할 수는 없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여기도 부정어와 비교급이 합쳐지면, 그죠? 이 비교급이 합쳐지면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부정어와 비교급이 합쳐지면 최상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수영할 때보다 더 행복한 적이 없어. 난 수영할 때가 제일 좋아. 이것도 부정어와 비교급이 합쳐지고 있죠. 그러면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예문이었어요. 저는 외국 도시에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본 적이 없다. 그건 마치 내가 안 보이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게 이해가 가죠.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서 막 멋대로 행동할 수 있죠. 근데 요즘 근데 하도 그 사람 보는 눈이 많아지긴 했지만 거기 한국 사람 좀 적은 데가 요즘 별로 없어졌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노는 것보다 거기 가면 안 보이는 사람처럼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가지고 어느 낯선 도시 외국에 있으면은 너무 행복하다 이런 표현에 바로 부정어와 비교급이 합쳐져서 최상급이 된 거죠.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외운 예문이에요. 성문 기본 영어에 나와요. You could not have come at a more convenient time. 어제도 제가 알려드렸죠. 이 비교급 그리고 부정어. 부정어와 비교급이 합쳐지면 최상급이 된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이렇게 빌리어네어 마인드셋을 여러분에게 멋진 명언으로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 토익 시험 잘 봐야죠. 그래서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이다. 이걸 포인트로 해서 오늘 재밌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요번에 그 아프리카에서 전자 그 리액션을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해봤으니까 여러분 시청자들, 애청자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소리로 저와 함께 소통을 재미있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익 최다영시 만점 강사 김대균의 억만장자 사고법. 그리고 5월 9일 토익 파트 5에 나왔던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은 최상급 포인트로 재미있는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